11월 선거에 붙여지게 되는 주민 발의안은 발의안 30부터 40까지 모두 11개로 확정됐습니다. 발의안 30은 교육기금 확보를 위한 판매세 0.25센트 인상과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중단된 기록이 있을 경우 보험료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은 발의안 33으로 확정됐고,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은 발의안 34로, 인신매매 사범의 형량을 15년에서 종신형으로 올리고 최대 1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은 발의안 35로 11월 선거에 붙여지게 됩니다. 11개 발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 총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